안녕하세요, 리치리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샤넬 클래식 라인 중에서 정말 오래됐고 정말 이게 가장 클래식이죠. 예, 바로 2.5 빈티지 플랫백을 준비했습니다. 2.5는 정말 오리지널 샤넬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아이라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아이죠. 네, 후회 없으실 거예요. 절대 유행 타지 않는 아이. 제가 라지 사이즈를 준비해봤어요. 요즘 라지 사이즈의 이런 클래식 라인을 찾으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라지 사이즈 준비해봤어요. 그죠? 2.5는 저 개인적으로는 참 금장을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거는 금장이 예쁘고 어떤 거는 뭐 은장이 예쁘고 뭐 그렇기도 한데 다들 취향이 다르잖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2.5는 금장이 예쁘지 않나. 이 빈티지한 카프스킨의 매력. 네. 빈티지한 카프스킨 한번 보실까요? 이 살짝 주름진 이 빈티지. 예, 느낌. 이게 완전 매력 있지 않아요? 빈티지 카프스킨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이즈는 이렇게 됩니다. 가로가 28cm, 높이가 19.5, 폭이 7.5cm입니다. 예, 국내가 942만원. 이제, 샤넬도 거의 1,000만원대에 다 육박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샤넬 1,000만원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더 뜯어서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자, 여러분은 오리지널 오리지널리티 바로 2.5 금장의 빈티지 플랫백 라지 사이즈를 보고 계십니다. 네, 한번 매볼게요. 일단 제가 나이를 들수록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큰 게 좀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작고 귀여운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클래식 라인이 큰 게 또 나이 먹으니까 잘 어울리네. 네, 아니 저 좋아요. 큰 것도 좋고 사실 작은 것도 좋은데 일단 빈티지 2.5는 너무 크로스도 돼요. 편하게 이렇게. 그래서 캐주얼한 느낌으로 드실 수도 그러니까 엄청 클래식한 아이지만 캐주얼 느낌으로 이렇게 크로스로도 하실 수 있어요. 길이가 굉장히 좋죠. 그렇죠? 라지 사이즈들의 특징이에요. 길이감이 너무 좋아요. 네, 굉장히 추천해드리고 싶고 쉐입이나 뭐, 이런 것들 좀 자세히 볼까요? 일단은 다시 한번 더 빈티지 카프스킨. 빈티지 카프스킨 이렇게 자연광에서 잘 보시고 샤넬 로고가, 음광 로고가 들어가 있는 클래식한 장갑 장치 그리고 딥포켓 그리고 이 골드 체인 너무 예쁘죠? 엉덩이 이렇게 비교되게 보여드릴게요. 이 골드 체인 너무 예쁩니다. 예. 2.5만의 2.5 빈티지만의 이 골드 체인 영롱하네요. 열어볼게요. 얘는 역시 지퍼 있고요. 지퍼 사용 잘 안 하시죠 다들? 더블 플랩입니다. 그리고 안에 내부가 이렇게 시그니처 버건디 컬러고요. 앞쪽에 포켓이 하나 있고 이렇게 이렇게 세 개의 포켓 있고 홀 하나 있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시그니처 하나인데 넉넉한 사이즈라서 요즘은 라지 사이즈도 인기가 정말 많아요. 한동안은 스몰 미디움만 인기가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라지가 그렇게 인기가 많아요. 저는 이렇게 오늘 조금 귀한 아이입니다. 왜냐면 찾으시는 분들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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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지 않아요. 진짜 찐멋쟁이들이 선택하는 아이템이라 라지 사이즈의 빈티지 2.5 블랙 컬러의 골드 하드웨어를 준비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멋지죠? 클래식하죠? 좋다. 좋네요. 좋아하지. 당장 메고 나가고 싶네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멋진 아이를 오늘 소개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클래식 라인 선택하실 때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빈티지 하나 사러 빨리 가봐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리치리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